1967년 콜로라도주 북부에 위치한 야생동물 보호소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던 노쇠 사슴 무리에게서 이상한 징후가 발견됩니다. 이 사슴들은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같은 걸음걸이를 반복하는 모습, 침을 흘리고 심하게 이를 가는 행동, 인간을 비롯한 천적에게 두려움을 상실하는 모습까지, 심지어 사슴에게서는 시체가 썩는 듯한 고약한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사슴은 마치 살아있는 좀비처럼 보였죠. 학자들은 노쇠 사슴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질병에 감염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초기 학계에서는 이것이 광우병과 같은 뇌병증의 일종일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실제로 밝혀진 검사 결과에서도 광우병과 일부 유사한 점들이 드러났죠.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이름 붙은 이 병은 비정상적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중추신경계를 파괴하여 사슴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에 걸린 사슴의 뇌는 광범위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며 끝내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요. 사슴은 수주 혹은 수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죠. 만성 소모성 질환, 즉 CWD는 사슴종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전염성을 띠며 침과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WD의 무서운 점은 발병 후 천천히 체중 감소가 시작되며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모든 감염동물이 점차 죽어갔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진행성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질환은 감염되는 순간 곧바로 발병하거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잠복기를 거쳤기에 예방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없었는데요. 때문에 CWD는 예방률 0%, 치사율 100%의 질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CWD는 1967년 첫 발병 이후 2023년인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매해 증가된 감염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 전역에 24개 주로 전파되어 대대적인 긴급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발전된 현대의 과학으로도 치료법을 개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 무서운 점은 이 CWD가 사슴뿐만 아니라 다른 종, 즉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CWD가 학계에 보고된 이후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연구에서 이것은 오로지 사슴종 내에서만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이 CWD가 침과 혈액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된 사슴의 뇌, 척수, 눈 등 신체 부위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인간 감염에 우려를 표현한 것이죠. 그 후 많은 연구원이 CWD의 타개체 감염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스테파니 추브 박사는 2009년부터 알베르타 프리온 연구소에서 CWD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녀는 CWD의 전파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 진행하였죠. 실험 대상은 21마리의 원숭이로 추브 박사는 이 원숭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CWD에 노출시켜 감염 경로와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5마리는 감염된 개체의 고기를 섭취하게 했고 나머지 몇 마리는 CWD를 직접 뇌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기를 섭취한 원숭이 중 3마리가 CWD에 감염되었고 뇌로 직접 CWD를 주입했던 원숭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사슴 좀비병인 CWD가 다른 개체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증명된 것이죠. 201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린 프리온 2017 컨퍼런스에서 추브 박사는 비인간 영장류에 대한 CWD 감염이라는 주제로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브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비인간 영장류, 특히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종에서 전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결국 인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죠. 2019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오스터 홀름은 주위의 청문회를 통해 CWD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저명한 광우병 전문가이자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한 그는 감염된 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의 CWD 전염 사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한두 건의 단편적인 사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죠. 오스터 홀름 교수는 공공야생동물연합보고서의 내용대로면 CWD에 감염된 사슴이 식용으로 소비되는 횟수가 1년에 무려 15,00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외신들은 CWD에 의해 인류에게 좀비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대규모 좀비 사태로 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였지만 CWD의 첫 영장류 감염 사례가 나오고 그것이 이후 어떤 변이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무엇도 확신할 수는 없었죠. 좀비 바이러스는 만화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종말의 시나리오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은 실제로 좀비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된다면 인류 문명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이룩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상상이나 단순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서가 공개됩니다. 2014년 3월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 폴인 폴리시는 미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서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작성한 해당 문서는 좀비 아포칼립스에 대응하는 모든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었죠. 좀비는 모든 좀비가 아닌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 전략사령부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전통적인 적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좀비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방어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시에 따라 인류의 안전에 대한 좀비 위협을 근절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좀비 공격 후 시민 당국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기본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콘플랜 8888이라 불리는 해당 문서에는 좀비 사태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계획에 따르면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비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더 높고 빠른 전염성을 가졌을 경우였는데요. 바이러스에 대한 최소한의 면역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 지구에 닥치게 될 경우 인류가 전부 종말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콘플랜 문서에는 인류 종말의 가능성과 바이러스의 위험성, 더불어 아포칼립스에 발생할 좀비의 종류에 대해서도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방사능, 생물학 병기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부터 흑마술이나 외계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장난이나 기념으로 작성해둔 문서가 아닌 실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문서였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콘플랜 문서의 존재 이유가 좀비 발생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능란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과장된 이야기인 것뿐일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좀비 사태를 연상케 하는 괴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메가도 코즈웨이에서 아주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마이애미 좀비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고속도로 진입로에 누워있던 노숙자를 한 남자가 맨몸으로 달려들어 공격한 것이었는데요. 루디 유진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노숙자를 공격해 그의 얼굴을 비롯한 다른 신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물어뜯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유진은 계속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공격하였죠.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유진이 멈추지 않자 결국 경찰은 총을 발포하였는데요. 그는 무려 6발을 맞고서야 숨을 거두었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마치 좀비 습격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불법 약물에 의한 이상 행동일 것이라 추측하였고 그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후 진행된 유진의 시체 부검에서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알코올을 포함한 어떠한 약물의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옛 여자친구와 가족들 또한 그가 술과 X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수사는 불법 약물에 의한 이상 행동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사건 자체에 의문을 품었는데요. 이듬해인 2013년 1월 마이애미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택가에서 한 성인 남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이웃 주민을 습격한 것이었는데요. 루디 유진 사건과 비슷한 점은 그가 피해자를 여러 번 뜯어먹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좀비 사건에 대해서는 검출이 불가능한 합성 약물이라는 의견부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는 추측 등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성을 상실한 채 이웃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걸까요? 사슴 좀비병 CWD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에게서 발병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전혀 본 적 없는 형태의 질환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머지않은 미래 어쩌면 우리는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